사람들이 대부분 네거티브 서저스터 빌리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면 오고 싶지 않고 아,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뭐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게 인간 심리에 특히 뭔가 결핍이 있는 분들의 태도 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와요. 그런 경우에 그게 우리 옛날 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 그걸 청개구리 아마 옛날에 나온 구우유과서에 나오는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그 청개구리 심리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움직임의 패턴 중에 하나라는. 현대정신분석에서 그래서 조인이라는 기법이 사용되는 게 그거예요. 저항에 조인한다고 하는 것. 저항하려고 할때그 저항을 부시겠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기법이죠. 저항 분석을 통해서 저항을 내려놓도록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보통 뉴라틱 환자,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에게는 저항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죠. 맞아. 그런데 정신증이나 경계선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에게 저항 분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개구리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비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서저스션 하는 거, 뭔가 제안을 할때 항상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그래, 당신이 맞아라고 거기에 함께 갔을 때 그분의 정서에 함께 해주었을 때 그분은 저항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저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저항에 함께 해주는 것, 저항에 조인해 주는 것, 그 내담자의 혹은 우리가 만나는 그분의 자기 하고 싶은 것에 같이 해주지 않고 반대로 자꾸 서제스션을 할 경우에 그걸 견딜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하자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그래 굳이 우리가 뭘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상태가 자유스러운 상태가 될때 이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임상 실제에서는 그걸 터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가 thinking이 된다라는 거. 정서적으로 우선 자기가 잘 수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 안에 자연스럽게 자유현상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꼭 자유현상까지가 아니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얘기가 햇볕 정책이라는 거죠. 남한과 북한이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전쟁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과거에 남북 화해 무드로 갔을 때 남쪽에서 북쪽의 그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비난하지 않고 당신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데 우리 당신들 입장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가까이 갔을 때 당신이 시스템을 바꿔라 당신 체제를 바꿔야 라고 강요하는 한은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런데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거기에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같이 그냥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다가갔을 때만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스스로 이쪽이 자기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실제로 체험이 돼야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거기 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기려고 하면 이분들은 밀쳐내요. 우리가 그냥 이분들이 물러날 때 그냥 같이 물러나는 거 허용해주고 어쩌면 같이 가주면 자기가 그건 뒷걸음질 할 이유가 없어져요, 갑자기. 우리가 공격하거나 비난한다고 할때 이분은 뒷걸음 치는데, 비난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뒷걸음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의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어떤 저항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말하자면 저항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은 더욱 저항이 거세지는데, 저항을 끌어안았을 때, 저항에 함께 해주었을 때, 저항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그래서 오히려 저항을 받아줌으로써, 저항을 허용함으로써 저항 자체를 상대방이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고 저항을 내려놓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날씨가 추운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춥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따뜻한 여름이 되면 이분은 그러니까 추위가 거치고 따뜻함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더워지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이게 햇볕 정책이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히 이 어려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본인이 상담을 받겠다고 왔지만 상담에서 항상 자기가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럴 의도가 추구도 없음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분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건드리지 않고, 이분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그냥 침묵에 같이 있어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할 때는 말하도록 허용해주고,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든 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러움을 이분이 터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자가 아무리 당신에게 내가 어떤 것도 강요할 생각이 없고 당신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전의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전의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벗어나니까 이분들이 훨씬 자유스럽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